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사천에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이라고 있죠. 자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다양한 동물들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도 많이 왔고요. 저번에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했었던 바로 휴빌 이 친구를 또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입구에 왔네요. 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여기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차를 가져와서 오늘은 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입장을 했습니다. 오 깜짝이야. 어우 이거 진짜 이제 악어가 생겼네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전에 봤던 건데 사람 공격 되게 잘하는 악어죠. 우와 이빨 죽여준다. 와 나 플로리다 갔을 때 이런 악어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 무섭겠구만.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우와 야 아름답죠. 되게 신비로운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휴비를 만나러 갈 건데 휴비를 만나러 가기 전에 왔으니까는 이제 무료로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놀러 와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좋아요. 되게 분위기가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느낌이 되게 좋은 그런 아쿠아리움입니다. 아 참고로 유료 광고 아니에요. 아, 와 이거 미쳤다. 이게 혈액무라는 건데 저 이렇게 혈액무가 많은 건 저 처음 보네. 귀여워요. 얘네들이 손바닥 이상으로 많이 커지는 물고기인데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는 반려어 중에 한 종류죠. 아우 진짜 많다. 여기 써있네요. 자 그리고 철갑상어들 있는 곳인데 와 우리나라 한강에서도 철갑상어가 가끔 낚시로 잡힌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플래티넘 얘네 그냥 노멀. 얘네 좀 회색깔이네. 와 바로 요거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죠. 피라루크.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페루에 가면은 낚시 투어를 할 건데 거기서 좀 볼 수 있기를. 우와 진짜 손 바로 먹겠구만. 지금 머리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단단한 표피를 가지고 있어요. 안 잘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서식하고 있는 친구들 역돔이라 하죠. 바로 틸라피아. 야 여기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하마똥 먹고 자라나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엘리게이터가 합니다. 얘네가 진짜 한 막 2m 3m까지도 그냥 커지는 그런 물고기인데 제가 이번에 텍사스 가거든요. 여러분들 꼭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한 아이. 뭐야 이거는 왈라고리리?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와 뭐야 메기도 있는데 왈라고리리라고 잘 모르겠어요. 얘네는 많이들 키우는 오스카 종류 같네요. 파충류는 좀 보기 힘든데 여기 나일 모니터까지 있구만. 나일이 아닌가? 아 크로코다일 이구나. 야, 이 친구도 크면은 이렇게 머리 쪽이 굉장히 길쭉하고 도톰해지는 그런 친구인데 상당히 많이 커집니다. 오, 여러분. 해수입니다, 해수. 야, 여기 보면은 바다 생물, 오, 상어네. 블랙팁 샤크라고 하는 굉장히 멋들어진 친구인데, 얘네들은 많이 사육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개인 집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산호 근처에서 살아가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어예요. 막 커도 한 1m? 그 정도? 오 그루퍼. 야 이게 자이언트 그루퍼라고 하는데 진짜 많이 커지잖아요. 사람 키만큼 커지는 막 2m까지 커지는 그런 그루퍼가 지금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눈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되는데 나중에 많이 크길. 이 컨셉 자체가 약간 침몰한 그 배를 자이언트 그루퍼의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분위기가 좋아요. 노틸러스 나오겠구만. 야 여러분 이게 최강이에요. 지금 여기 앞에 강준치 보이시나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강준치인데 메타급의 강준치. 여기 보시면은 이 향어가 있는데 얘네가 이스라엘 잉어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먹거리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아 미안하다 아쿠아리움 와서 먹은 얘기하네. 자 그리고 아마존에 가면은 엄청 많다고 하는 헤스 계열인데 아이스팟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얘네들도 많이 크면은 막 8, 90cm까지도 충분히 크는 것 같아요. 넌 뭐냐? 오, 너도 아이스팟이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자연광 받으면서 이렇게 탕어들이 이렇게 있는 게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탕어 추천. 자 그리고 와 호주 하면은 호주페어. 그리고 머레이코드라는 친구가 정말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 머레이코드는 호주에서 가장 큰 단서업류. 네 한번 볼게요. 와 이게 설명이 안 되네. 호주페어 여기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호주페어 얘도 한 70 정도 될 것 같고 얘가 거의 메타급인데 여기에서 두 배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와 제 손가락이 들어가도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물고기 크기인데 이게 영상으로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아쉽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짜잔, 슈빌이 있는 곳에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슈빌이, 잠깐 여러분들 저기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안돼 슈빌 내려와. 아 여러분, 사역사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슈빌 내려오게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잠시 보자면은 여기 딱 써있네요. 부두의 부리 슈빌, 살아있는 공룡의 후예 슈빌. 근데 모든 새들은 공룡의 후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뭐 슈빌은 좀 더 독특하니까 그냥 좀 차별을 두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와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 클레터링, 이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오 사역사님 들어갑니다. 슈빌 꼬시러 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에 공작새라든지 뭐 다양한 새들이 다 있거든요. 어 사역사님 들어가니까는 바로 쳐다보네. 오 클리터링 했어요. 인사했어. 사역사님에 대한 존중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사역사님 가십니다. 아이고 지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신 거거든요. 오 아이고 옆으로 가버렸네. 자 이렇게 인사하고, 자 여러분들 가까이서 봐야 진짜 최고거든요. 사역사님이 지금 달래고 있어요. 아이고. 와, 내려왔다. 오. 어이, 화났어. 얘가 여기서 일장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안정되면은 한번 가서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 사전에 촬영 협조를 요청했고요. 가능한 선에서 하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 산란했나봐요. 자 갑니다. 오 안녕. 오 진짜 멋있다. 다시 봐도 멋있는 슈빌입니다. 여기 부리가 부두를 닮아서 부두 부리에서 슈빌이거든요. 저를 이렇게 응시하는 거 보니까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와 깃털도 장난 아니다. 지금 주시는 게 뭐예요? 미꾸라지. 아 진짜요? 우와 맛있어요. 아유 맛있어. 먹을까? 와 어이구. 아니 먹어 알았어 쳐다보지 마. 이야 되게 사뿐하게 잘 받아 먹네요. 세게 물지 않도록. 네, 이게 챙겨주는 거 아는 것 같아요. 먹을까요? 아 지금 달라고 이불을 부리로 살짝 이렇게 소리를 내네요. 와 지금 날개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발가락은 4개가 있고 다리는 굉장히 얇은데, 저도 한번 줘봐도 되나요? 안돼. 아 진짜요? 내가 줄게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줘보실게요. 네, 끝에를 잡고. 네. 오요. 옳지. 오요. 오, 진짜 얘가 알아서 받아 먹어주네. 맛있어. 아, 귀여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슈빌은 이렇게 인사를 머리를 흔드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이제 그걸 이제 고개를 흔들면서 네. 이제 인사를 해주죠. 부리로 따다다닥 한 후에 머리 흔드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아 클레터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달그닥 이란 뜻이고. 네네. 슈빌이 구애를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아 구애를 할 때. 하지만 뭐 구애뿐만이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표현할 수 있는 슈빌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야 이거 먹이 아니야. 얘 제 생각에 이거 뭔가 싶어서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와 한 번 더 줘보실래요? 네네. 머리 쪽을 잡고 주면 되죠. 네. 자 이렇게 잡아서 이쪽에서 줄게요. 일로 와봐. 와서 먹으면 안 되냐? 한번 와봐. 아 그래요? 여기 와서 먹으면 안 돼?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사냥할 때 이렇게 주시하고 막 이렇게 엄청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물고기가 태어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 숨 쉬러 올라올 때 사냥을 하죠. 기다렸다가. 오야 옳차. 어이구 와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공룡의 후예인 슈빌입니다. 전이랑 확실히 다르게 적응을 더 잘한 모습이고 더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고. 더 활발히 됐거든요? 아니야? 그때도 그래서? 그때는 맥이 안 먹었잖아요. 얘 만져볼 수 있나요 근데? 만지는 거는 얘가 싫어하죠? 만지는 거는 그렇게 막 좋아하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사육사님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 정도는 살짝 이렇게 제가 이쁘다고 해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옳지. 옳지. 어우, 너무 이쁘다. 마지막 남은 거 제가 쓸까요? 아, 네네네. 와, 이제 감격입니다. 감동. 받아 먹습니다. 아, 내가 줄 땐 앞으로 안 가더니 한 발자국 움직였어. 아, 다 먹었어. 똑똑하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슈빌이 인사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먹고 기분도 좋겠다. 분명히 안 할 건데 제가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무안해. 한 번만 해줘. 안녕하세요. 너 뭐라 한 거예요? 싫다 한 거예요, 얘가? 글쎄요. 아, 되게 애매하게 하네요, 얘가. 나 밥도 줬는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안 해줘요. 저보고 싫대요, 자꾸. 아,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오, 오늘은 색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들어가서 물도 먹네요. 오, 여러분 되게 귀한 걸 보신 거예요. 어, 왔다. 왔어요. 와, 제 사육사님이 인사하는 거 유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저 위에서는 했거든요. 사육사님이 들어오니까 바로 했어요. 맞아요. 어, 예, 트름한다. 아니구나. 기지개 피네요. 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물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시저시죠 이것도 시전했고 지금 옆에 있지만은 굉장히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전보다는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게 이게 까치머리처럼 자다 일어난 머리처럼 이렇게 꽁지가 있거든요. 전 이게 너무 이쁜 것 같고 이렇게 가까이 가도 되게 싫어하는 내색 안 보이고 그냥 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네요. 와, 나랑 셀카 한 번만 찍자. 와, 오, 인사했어요. 오, 오, 안녕하세요. 어? 빌, 안녕하세요. 아, 사람 가리네. 안 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사육사님이랑 저랑 확실히 좀 판단을 해서 인지하는 것 같고 아까 그레터링도 하고 인사도 했는데 안 하네요. 네,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친구는 사다새 목에 접적부리 황색 까가 따로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알로 산란을 하고 보통 알을 두 개 정도 나와서 키운다고 해요. 눈이 정말 멋있는 친구를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먹이도 저보고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카 한 번만 찍자. 오! 어떤 소리야? 셀카 한 번만 찍자. 야, 약간 고양이 눈 같네. 자, 여기 봐봐, 슈빈. 네. 얘 눈빛이 완전 저 째려보고 있거든요? 옳지, 아유, 째려보니까 하네. 오. 아유, 네네네네. 알았어, 내가 더 내려갈게. 알았어, 알았어. 아유. 아유. 그만 내려.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슈빌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 여기 너무 덥기도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아, 2탄 찍으러 가야지. 디라, 다음에 올게. 빌. 어, 알았어, 알았어.